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오전부터 이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뭐라고요? 순서, 우리말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 말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 요소의 두 번째인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하고에 해당하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기도하고는 제가 말한 중보기도를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본질과 중보기도. 신앙의 본질과 중보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그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제가 중보기도라고 따로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을,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그만큼 타락한 거죠. 잘못된 거죠. 오늘날 옆으로 간 거죠. 그래서 레올 크랩이란 그 교수도 오늘날 그러한 기도를 나 중심의 잘못된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거든. 잘못된 기도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아가, 회복을 위한,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게 핵심인데, 이 중보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 안에 작은 첫 번째, 단순히 성전이나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징계의 열매들이 가득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한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빼어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을 향하여 간구하거든, 그러니까 들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 될 줄 아는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 전체를 요약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7장 14절에 이거를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그 네 가지를 말씀하셨다니까요. 네 가지를. 우리가 이미 어제 저녁에 거짓의 문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런 약속만 붙잡고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그들은 믿었다고요. 근데 그게 거짓이었다고요. 어제 살펴봤잖아요. 어제. 그것이 타락한 율법주의였죠. 그리고 그 거짓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고요. 아무런 효력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을요,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장 37절 한번 보실래요? 그 역대 6장 37절. 여기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7장 14절에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 솔로몬도 똑같아요. 6장 3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여, 그 말이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그 말이죠. 우리가 범죄의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되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 용서하소서. 여기 보세요. 단순히 성전을 향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깨닫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주님 말하고 주님을 존재를 다 사랑한 그 사람으로 돌아오는 주님만 섬기는 그 사람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단순한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내 눈을 너희가 많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희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기도를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성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두 번째 중보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근간을 살펴보았고요. 그 언약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제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인가를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고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야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향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온 사람 동참하는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 요약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온 사람 동참하는 삶. 그래서 중보기도에 있어서도 핵심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하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 삼으며 이제 내일 아침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키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는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를 때 중보기도를 인도하셨어요. 중보기도로. 제가 언제 이렇게, 그 당시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미국 어떨 땐 두 차례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한 차례 갔는데 가서 은혜도 받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오늘 집회를 갔는데 그날 그 담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강사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중보기도 영을 부으신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나님 직접 하시겠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사들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말 잘 듣잖아요.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니 그 집회는 그 교회에서 열리면 담임 목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장 그 권위자니까 또 일렬을 쭉쭉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00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 당시 한국에 간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고요. 미국에서 온 한인들도 별로 없었고 대부분 백인들이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으신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저도 어떻게 기다렸어요.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중보기도를 부어준다는데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나. 근데 뭐 중보기도 영을 부어준다는데 중보기도 영이 어떻게 임한 줄을 뭐 아나요? 아까도 말한 대로 불덩이가 떨어지는 건지. 그래서 이제 다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젊었을 때 그 얘기도 이번에 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아, 안 했구나. 하여튼 뭐 저는 언제 무슨 얘기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지난주에도 가서 집회 인도하고 왔지 또 이번 주에도 그랬지 또 주일날 주일날도 설교하지 제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라 뭐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면 제 한 거 또 하나보다 그렇게 들고 계세요 그냥.
그리고 들으면서 또 깨달을 게 있으면 감사한 거죠. 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라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신 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셨던 게 뭐냐 하면 세계를 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이제 저희 그 식구가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서 면에 계시다가 이렇게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서울 직장 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부동산 왔다 갔다 하셨는데 거의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장남이에요. 6형제 장남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부관 3동에 살았는데 방 한 칸에 여덟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방 한 칸에요 8명이 다 눕지도 못해요. 방이 그래서 저부터 1, 2, 3은 다락에 자고 그랬어요. 4, 5, 6은 첫째, 둘째, 셋째 그랬던 얘기예요. 근데 제가 방해 출신인데 대위의 방해.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폐계력을 심하게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나 봐요. 하여튼 폐계력을 심하게 났는데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지금도 저는 양쪽 흉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해가 된 건데 그 휴가 때 특별히 할 일 없어 기도원 갔더니 그 강사가 치유사역자인데 간증하면서 자기가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이런 환자가 나왔고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저런 환자가 막 그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저분은 되게 사람 같은데 난 안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 제목에서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 생각하니까 의기소침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홀에 가서 앉아있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 같은 밥을 먹으러 갈 텐데 그 정도 됐으면. 근데 가서 앉아있는데 이 속에서부터 마치 용암이 이렇게 솟아오는 것처럼 뜨거운 기도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방언으로. 그들은 물론 방언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랬더니 이렇게 딱 그때 아이고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그냥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주여 항상 이게 문제야. 그때 그렇게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또렷하게 제 귀로 들린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들린 소리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변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느니라 십자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다 몰랐냐고요.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다녔고 제가 19살에 집사됐습니다. 그 당시 집사였습니다. 주님이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부분적으로 깨닫게 하신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데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요. 재벌이 부럽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상황이니까요. 집안이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는 월급을 더 이렇게 있으면 좀 나왔는데 그때는 방해 받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때는 본봉은 나왔어요. 제 직장은 본봉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생활이 충분히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이틀 동안에 라면 세 끼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 끼니를 라면에도 못 데웠어요. 그리고 방 한 칸짜리 지상인데도 옆 창문 옆에 가려져 가지고 반지하처럼 컴컴한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그 사랑만 생각하면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청에서 기독교인의 99%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의도와 의중을 안다면 전혀 달라지죠. 한 몇 개월 동안은요. 뭐 그런 먹을 게 없는데도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제가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 집회 갔다 와서인가 아니면 그때 막 민족 복음의 대승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갔다 왔으면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방에다가 크게 전지에다가 써가지고 뭐라고 써놨느냐. 하나님 세계를 주시옵소서. 먹을 게 없는데.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아이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왜 이러나. 하여튼 좀 인내하십시오. 네. 그 당시에, 먹을 거 좀 충족하게 생활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제 기억은 단 한 번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크게 써놓고, 세계를 주시옵소서.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아를 주시옵소서, 유럽을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주시옵소서, 미주를, 아메리카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요, 이 속에서 막 뜨거운 기도가 나왔어요. 막.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 있잖아요. 뱃속에서 나온 같은 그 있잖아요. 그죠? 뜨거운 기도가 나오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를 주시면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고 저를 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막 그런 기도했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 막 하나님 막 그런 막 열망을 보셨어요. 사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제가 미국 가게 된 거예요. 제가요 불가능했는데 환경적으로. 그래가지고 얘기를 줄여서 미국 가가지고 대학교 그 첫 학기에 그 저는 이제 대학도 신학 쪽을 했으니까 디사이플십이라고 제자도 그 과목을 택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수업 시간에. 그래서 날더러 이제 내 차례가 돼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랬길래 제가 나는 한 나라도 빼놓지 않게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백인애가 그러더라고. That's hilarious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정신 나간 소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신 나간 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라면도 못 먹던 사람이 백이라고는 뭐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런데 한나라도 빼놓지 않게 세계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걔가 그러고 나니까요 내가 정신 차렸어요. 그래야 제가 그날부터 그 기도 끊쳤습니다. 정신 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7년 동안 이제 공부하고 한국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건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젊었을 때 열방을 위해 기도한 그게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처럼 막 열방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 열방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영을 부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을 보이시고요. 하나님 관점은 그 시대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 향하시는 보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중보기도의 영을 부으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고로요, 저 사실 외국 다니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시차도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죠. 지난주 제가 미국 다녀와가지고요, 이제 저녁 시간 되면 거기 새벽 시간이잖아요. 밤새도록 깨어있는 거잖아요. 제가 저녁 되면 막 쉽지 않더라고요, 얘기한 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너 젊었을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한 그 내용을 그대로 상기시키면서 저한테 열방을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나라를 갔고요. 어떤 나라는 수십 번씩 갔죠. 이길수 목사님이 하나님 최근에 그러신대요. 열방으로 놀라웠게 급속도로 확산될 것을 말씀하신다. 예,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그래가지고요. 한국 돌아와서 이제 중보기도를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워가는 대로 모이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가셨어요.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의중이 부어지고 그렇게 나가면 여기 나가는 것처럼. 근데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중보기도라고 그러니까 자기 당면한 문제를 서로 나누고 그거 같이 기도해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민족의 죄악이 어떻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벗어났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진노의 열매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부흥을 보내달라고 이 나라 산간도서백질이다 이리까지 한나라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 부흥을 보내달라 이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자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그리고 분당에 시작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그때 한참 이제 자리를 잡고 오래 모처럼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건축업을 이제 조금이라도 정립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대로 사임하고 보도남교를 세우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얼마 안 돼서 중보기도를 세워가기 시작하였어요 제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 회복과 부흥에 있어서 한 핵심적인 요소가 중보기도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분이 그래서 세워가신 거예요. 근데 이거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에 또 우리들 섬기는 교회 임하기 이전에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중보기도로 나가야 자기부터 회복돼요. 그렇게 중보기도로 나가야 자기부터 회복돼요. 자기부터 회복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이론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그 시대를 보신 관점들이 막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좀 얘기를 좀 옆으로 돌아서 왔는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게 내일 아침에 이제 살펴볼 부분인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돌이키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이거와 반드시 같이 가야 할 오늘 보더라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가 부어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어떤 통로나 도구 같아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있어서도 핵심은 결국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 제가 솔로몬의 지금 중보기도를 예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기도한 이 중요한 그 한 본보기로 솔로몬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아주 그 이 솔로몬의 기도가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그저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에 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와 자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옳게 시작했다가 잘못 끝난 사람입니다. 어디서 이걸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그 당시에 정말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역대하 1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든 리더들을 데리고 기브아 산당으로 가는데 뭐 때문에 갔느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갔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찾기 위해서 역대하 1장 1절 보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내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보세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뭐죠? 그 일꾼으로 다 이 모았잖아요. 리더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여호와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기 보면 아시듯이요 그 당시에 언약궤는 뭐죠? 그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서 가져다가 그 언약궤를 위하여 친 장막에 두어 있었어요. 그걸 다윗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모세 시대부터 내려온 그 모세 질서를 따른 성막은 어디에 있었느냐?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근데 솔로몬이 그 모든 리더들과 회중들과 함께 어디에 나갔냐면 이 기브온 산당에 나간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근데 기브온 산당에 왜 나갔느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갔어요. 아주 중요해요.